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특검 반대 이유로 특검에 야당의 의사가 반영돼 국민의힘 범죄 의혹이 은폐될 수 있고 수사가 지연돼 진상규명이 더 늦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억지이자 궤변이고 특검을 피하기 위한 위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의 특검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맹비난하면서도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특검 반대 이유로 특검에 야당의 의사가 반영돼 국민의힘 범죄 의혹이 은폐될 수 있고 수사가 지연돼 진상규명이 더 늦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억지이자 궤변이고 특검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12번의 특검은 모두 당시 야당이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중 5번은 민주당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특검 도입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특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의사가 반영돼 의혹이 은폐됐던 특검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있다면 어떤 특검이 그랬는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특검의 최종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범죄 의혹 은폐 가능성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수사가 지연돼 진상규명이 늦어진다는 주장도 특검을 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현재 제출된 특검법은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70일, 연장수사 30일, 총 120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 지연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제출된 특검법상 155명의 인원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주민 의원의 특검 반대 주장대로라면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2018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에 대해 지금과 같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특검 주장은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늑장, 뒷북, 압수수색 등으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고 결국 특검을 통해 경찰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물을 수집하는 등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범죄 가담 혐의를 포함한 시체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녕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떳떳하다면 우리 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적극 수용하기 바랍니다.